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최명기 작가님이 지은 책을 읽다가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책 237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에겐 아직 애착 인형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유달리 이별을 견디기 버거워할지도 모른다. 무언가와 헤어질 때 크게 감정적인 동요를 느끼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성격 장애 중에서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런 성향이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 충동적이며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세 친해지지만 관계를 오래 이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막상 누군가와 헤어지면 그 허전함을 견디지 못한다. 매달리고 화내고 분노한다. 마음이 텅빈 듯해서 견딜 수 없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나요? 1990년대 중반 내가 정신과 레지던트였을 때 영국의 유명한 정신분석가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한국의 정신분석 사례들을 보면서 영국과는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정신분석에서 중요한 주제였다. 정신분석을 받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부모의 억압으로 인해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이 되어서도 부모의 속박에 벗어나기 위해 내면에서 거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영국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부재가 가장 큰 주제였다.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부모와 자식이 한 공간에 살고는 있지만 심리적인 유대감이 사라졌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서 심리적 공허함을 호소하고 함께할 대상에 집착하는 경계성 인격 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혼자를 견디기 위해서는 부모와 같은 애착 대상에 마음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없으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성격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과거의 영국과 유사한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90년 중반에 정신분석을 받던 사람들은 대부분 1970년대에 태어난 경우였다. 지금보다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부모와의 유대감은 훨씬 더 끈끈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빠른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집안에서도 서로 마주치는 시간이 적어서 가족끼리도 서먹한 분위기로 지내는 가정이 많아졌다. 자연히 부모도 아이와의 관계 형성에 더 서툴러졌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취업을 할 때까지, 어떤 경우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혼내고 다그치기에만 급급하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의 마음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래야 아이는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마음의 안정적 자리를 잡는데 가장 중요하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이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잘살수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이 가장 감동적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예뻐 보인다. 하지만 아이의 성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적으로 아이를 판단하게 되면서 아이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성적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진 않나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쌓아온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심리적 유대감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의지할 수 있는 기둥이 망가져 버린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있을 때 괴로운 순간을 견디기 위한 의지처가 없어진 상태로 어른이 되어 버린다.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어른도 분리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혼자 남겨졌을 때 마음이 허전한 심리적 공허감은 성인 남녀 모두가 공유하는 감정이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꽤 만나는데요. 어른도 분리불안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확률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른이 되고부터는 계속 애인이 있었어요. 헤어지고 나면 그 허전함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막상 관계가 깊어지면 그제야 이 사람은 나랑 잘안 맞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친구들도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허전함을 느끼기 싫어서 아무나 끊임없이 만나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밝은 모습이지만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고독 속에 괴로워하는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허전함이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마음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메우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람을 많이 만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온전히 남기 위해서는 마음의 심리적 공간이 필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존재가 남아 있어야 함께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분리불안을 보이던 아이도 자라면서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어디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엄마라는 1차적 애착 대상을 대신할 다른 물건, 이를테면 인형이나 베개, 담요 같은 중간 대상에 집착하기도 한다. 아이가 애착 대상을 찾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외롭고 힘들 때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이 기댈 곳이 없고 어딘가 텅빈것 같은 허전함을 느낀다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애착 대상을 찾아보자. 어떤 것이든 괜찮다. 지칠 때 생각나는 노래, 외로울 때마다 반복해서 보는 영화, 소울, 푸드 같은 소소한 것이라도 당신에겐 큰 마음의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텅빈 마음, 허전한 마음을 느낄 때 애착 대상을 오늘 이 글을 듣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림책 읽는 것을 애착 대상이고요. 또 여러 가지 푸드아트나 미술 치료를 통해서 저 혼자만이 있을 때 생활 이렇게 울적하거나 마음이 텅빌 때, 허전할 때 그런 것들이 마음의 위로가 되어 줍니다. 또 이렇게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대상을 찾아보시고 우리에겐 아직 애착 인형이 필요하다라는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